얘네들이 지금 겁도 없이 까불고 있어. 씨. 지금 정보국에서 내 위치 파악 다 끝났어. 씨. 아 맞다. 경찰아 휴대폰. 길용아. 예 형님. 양 과장님, 지금 제가 뭘 어쩌겠다는 게 아니고요. 드릴 말씀이 있다니까요. 정보국 인생 15년. 그동안 북한도 숱하게 갔다 왔고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겪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다. 진짜 북한도 갔다 왔어요? 나도 갔다 왔어, 북한. 작년에 금강산. 진짜? 아, 나 못 가봤는데. 그래. 마음껏 조롱해라. 하지만 최강, 언젠가 이 치욕은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 나 가족 있는 몸이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에? 집에 가면 팔순 먹은 노모가 계시고. 황철아, 결혼을 늦게 해서 아직 애들이 초등학교에도 못 들어가고 집사람은 홈쇼핑에 중독돼서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가 날라오는데. 준비됐습니다, 형님.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양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전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제발 이러지 말자. 응?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과장님은 아실 줄 알았는데 실망입니다. 그래? 실망시켜서 미안해.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는 증거 꼭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와. 제발 찾아와.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열흘? 열흘이면 되지. 열흘 줄게. 어?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광철아, 과장님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라. 고맙다, 제가. 길용아, 모셔다 드려라. 예, 형님. 가시죠.